안녕하세요. 저는 소박한 다육맘 또는 소다맘이라고도 불러주시네요. 오늘도 저는 토둥이 다육에 왔습니다. 새로운 바이솔들을 많이 들여놓으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가을이 되니 왜 이렇게 바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마음뿐 아니라 실제로도 바빠졌습니다. 다육이와 식물을 사랑하는 우리 고은님들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 바쁘냐고요? 그동안 분갈이 할 수 없었던 아이들,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분갈이도 해야 되죠? 또 그동안 눈독 들였던 아이들 새로 들이셔서 또 새로운 예쁜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기도 해야 되고, 또 이렇게 예쁜 바이솔들 또 눈독 들여서 또 새로 심으셔야 되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. 그죠? 다 같은 마음이시죠? 오늘 이렇게 토둥이네 이렇게 많은 바이솔들이 있고 또 새로운 창들도 있다고 합니다. 창들을 보니까 정말 이름 잘 듣지 못했던 푸에블라, 네온핑크, 밥그린, 홍시, 누브라, 립스틱, 제이드스타 이런 아이들이 있네요. 토둥이네는 바이솔과 다육을 택배가 불가능한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토둥이 흙만 이렇게 택배가 가능하답니다. 이 아이는 아폴로브 플로즈입니다. 정말 예쁘게 생겼고, 요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. 오늘 토둥이네 사장님이 아폴로그 플로즈랑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식재하신다고 합니다. 요 영상 찍은 다음에 얼른 가봐야겠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하트. 이름도 하트. 생김새도 한알한알 하트하트하게 생겼습니다. 정말 예쁘죠? 물들면 굉장히 예쁘다고 하네요. 요거는 로얄 루비입니다. 로얄 루비. 와, 정말 값이 꽤 있어 보이죠? 우와, 진짜 예쁩니다. 이거 완전한 색깔이 아닐 텐데요. 와, 이거는 루즈입니다. 루즈도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답니다. 와,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카르베 좋다고 하는데 또 대중에 또 그 카르베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? 저도 들었어요. 직접 문의가 왔는데요. 네. 카르베가 영양제를 함유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영양제를 너무 많이 주면 면역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? 하고 어느 고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. 네. 근데 카르베는 영양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. 99.9% 항균 비료예요. 살균력도 거기에다가 충도, 균도 같이 잡아주면서 강압성.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분무를 해서 뿌리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천연 코팅을 해줘요. 천연 그 코팅을 해줘서 아이들 발색도 잡아주고 살밥을 또실또실 오르게 해줘서 진짜 실제로 제가 일주일에 120개 정도 판매를 해요. 네. 근데 그게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%세요. 본인들이 효과가 없으면 재구매할 일이 없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카르베는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그 항균 비료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미생물이 그 안에서 분질을 하면 이렇게 오픈을 하고 오래 두고 쓰시면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요. 네. 근데 저도 그 냄새가 그닥 좋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냉장고 보관을 하고 써요. 처음에 받았을 때 매실 냄새가 나잖아요. 네.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그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데 사실은 그게 살아있는 균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게 많이 냄새가 나고 하얀 누룩이 핀 게 많을수록 효과는 더 좋대요. 근데 이제 집 안에서 쓰시고 아파트 안에서 베란다 안에서 쓰니까 아무래도 그 향이 날아가긴 해도 싫으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냉장고에 지퍼백에 비료 이렇게 써가지고 꼭 보관하셨다가 쓰실 때마다 식재해서 쓰시면 좋을 듯 해요. 제 경험입니다. 사장님 어느새 이렇게 심어놨어요? 나 저기 뭐지? 바이솔 찍고 있는 동안 이렇게 많이 심어놨네. 그럼요. 와. 빨리빨리 심어야지. 그래요. 이거 이게 뭐예요? 꼭 거미 바이솔 같은데? 크리스마스라는 아이예요. 그리고 요거 포인트 뭐요? 하나 해주실래요? 요거는 아폴로 로즈 플러그. 지금
저녁이라 색깔이 너무 안 이쁜데 언니는 아폴로 아폴로 포즈 아폴로 로즈 플러그 아폴로 로즈 플러그? 플러그 플러그 여기 이름 네. 표준 나중에 아폴로 로즈 플러그 아 그럼 지금 신는 거랑 틀린 거예요? 네. 크리스마스랑 아폴로 로즈 플러그가 가격이 네. 좀 있어요. 그래요? 한 촉에 한 지금 8,000원 그 정도 해요. 여러분들이 이 화분에 지금 만약에 저처럼 식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. 사장님 위에는 무슨 거미 바위술처럼 근데 더 이제 겨울 되면요 더 하얗게 뽀얗게 앉은대요. 저도 이거는 지금 처음 키워봐서요. 일단 주문을 해서 저도 지금 한번 식재를 해보는 거예요. 예쁘게 자라줄 거 바라고 지금 하기는 하는데 예쁘게 자라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. 잠깐만 얘죠? 아 얘는 그게 없... 아 있기는 한데 얘는 솜털처럼 되어 있고 되었고요. 아 얘는 얘는 거미솔처럼 되어 있고 아 그런 차이가 있... 좀 다르네요. 그치? 네. 그래서 지금 모양이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아 신기하다. 아니, 그냥 볼 땐 똑같은데 네. 가까이 찍어보니까 다르네요. 이게 이제 가을에 저부터 물이 들고 얘네들이 야생화잖아요. 손 때문에 안 보인다. 이제 나중에 또 흙 채워주실 거죠? 네. 흙을 열심히 지금 다 채워서 얘네들이 다 아기를 낳으면 새끼를 치면 빡차겠다. 와. 지금 모양을 보면서 뺐다 넣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심으세요. 저도 지금 어느 놈이 이쁜지 어느 놈이 미운지 놈이라 그러면 남자들 싫어요. 그래요? 어떤 게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. 맞아요. 잘 말씀 잘 하셨어요. 이 정도만 심어도 된 것 같은데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대변을 할게요. 그렇죠? 우리 고님들 보실 때 괜찮은 것 같죠? 이렇게 해서 여기 자리 잡고 자구들을 막 생산을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진짜 요 아이도 요 아이 새로 들여온 아이라고 그랬죠? 기대됩니다.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변해 있을지. 혹시 요거는 물이 들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날까요? 아무래도 지금 보라색이 약간 도는 것 같아요. 아폴로 로즈 플러그는 네. 보라빛이 좀 도는 것 같고 요거 네, 요거는 요렇게 옆면에 지금 밤이라 안 보이는데요. 여기 살짝 물 들었거든요.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하얗게 이제 겨울 되면 더 하얗게 앉는데요. 아, 거미가 집을 짓듯이 네. 이렇게 다 엮여져 있네요. 신기하다. 네. 어떻게 이렇게 되지? 그래서 그렇게 물이 들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요 정도만 심었는데 어떠세요? 요런데 하나 이렇게 심으면 지금 이게 안 심어도 될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요. 여기가 조금 여기도 하나 심으면 괜찮겠죠?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잠깐. 손질을 해야 되니까 손질한 거 지금 다 쓴 거고 있어요. 여기 뽕뽕 났어요. 요렇게는 제가 심을 거고요. 요렇게 봐서는 괜찮죠? 여기 지금 마사토 위에 더 채워주실 거죠? 마사요? 네, 요런 데 구멍 좀 나서. 물 주고 보완할 거니까. 조금씩 보완해야 돼요. 그럼 흘러내리겠다요. 그죠? 물 주면? 아니, 이제 물 주면 더 대를 안 흘러내리죠? 아니. 요런 구멍 난데. 네. 흰색 구멍 자리에 채워질 것 같다고. 맞아요. 이쁘다. 얘도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요. 올 여름에 진짜 바이솔이고 다육이들 잃어버린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올해 유난히 더 힘들었던 한 해잖아요. 그래서 얘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아까 사장님 여기 구멍인 줄 알았더니 네. 그림자네요. 그림자. 그랬어요?
추석이 가까우니까 네. 얘네가 달덩어리 같아 보이지 않아요? 보름달. 어, 보름달. 네네.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.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얘네들 보면서 기운 많이 내시고 또 이제 이렇게 보름달 보듯이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라고 오늘은 아폴로 로즈 플러그와 화이트 크리스마스. 이게 아폴로 로즈 플러그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.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같이 식재해 보았습니다. 9월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심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아폴로그 플러즈 화이트 크리스마스 새로 들이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. 우리 사장님께서 이걸 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네요. 동그라미 정말 보름달 같습니다. 얼마 안 있으면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요. 그때 보름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다. 그때 우리 고은님들께서도 동그란 커다란 밝은 달을 보면서 소원 빚을 때 그 바라시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토동인의 사장님께서 마음을 쓰셨네요.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 오는데 그때 모든 가정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고은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이 아이는 아폴로그 플러즈입니다. 정말 예쁘게 생겼고 요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. 오늘 토동인의 사장님이 아폴로그 플러즈랑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식재하신다고 합니다. 요 영상 찍은 다음에 얼른 가봐야겠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하트. 이름도 하트. 생김새도 한알한알 하트하트하게 생겼습니다. 정말 예쁘죠? 물 들면 굉장히 예쁘다고 하네요. 요거는 로얄 루비입니다. 로얄 루비. 와, 정말 값이 꽤 있어 보이죠? 우와, 진짜 예쁩니다. 이거 완전한 색깔이 아닐 텐데요. 와, 이거는 루즈입니다. 루즈도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답니다. 와, 아직 색이 안 들어서 그렇죠? 색 들면 굉장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연화바이솔입니다. 연화바이솔 노지에서 키우면 굉장합니다. 정원이 있는 그런 분들은 요 연화바이솔 꼭 한번 심어보세요. 요 아이는 벨벳입니다. 벨벳. 지금부터 보는 아이들은 한 포트에 3,000원씩 합니다. 토동인에는 다육이와 바이솔 택배 불가능한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요거는 오디띠입니다. 오디띠. 이름도 오디띠. 알라리. 정말 너무 귀여워요. 그죠? 요거는 블랙탑입니다. 블랙탑은 우리 님들 많이 보셨죠? 블랙탑도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예요. 와. 네, 요것도. 그 다음에 요거는 삼색 바이솔입니다. 색깔이 삼색이 나서 삼색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삼색 바이솔입니다. 요거는 델러스입니다. 델러스. 와, 가운데 한번 보세요. 어쩜 저렇게 입장이 너무 콕콕콕콕 채워져 있는 게 너무 예뻐요. 그죠? 요거는 캥거루 바이솔입니다. 캥거루는 왜 캥거루 바이솔이라 할까요? 여기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? 그래서 캥거루인가요? 저만의 생각이고요. 요거는 윌리엄입니다. 윌리엄도 진짜 멋있게 생겼습니다. 정말. 그 다음에 잉글랜드 칼카리움입니다. 이거는 잉글랜드 칼카리움.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다 다르군요. 저는 다 비슷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다 다르네요. 이거는 어파인. 우와, 어파인이라고 합니다. 어파인도 굉장히 매력있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요거는 스트로베리. 스트로베리 요거는 무근아이예요. 우와, 양 옆에 두 손 들고 있잖아요. 저 무근아이랑 확실히 다르죠? 요거는 이제 어린 스트로베리. 확실히 다르죠? 어른하고 아이가 스트로베리 보니까 진짜 확실히 달라요. 그죠?
다음에 요 피핀, 아우 예뻐라. 요렇게 된 색깔도 진짜 예뻐요. 피핀은 아 정말 이게 물 완전히 들면 굉장하답니다. 요렇게 지금도 이렇게 색이 이런데 물 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. 다들 보는 사람들마다 피핀은 피옹 갑니다. 요거는 어린 피핀이에요. 요거는 좀 더 중간 중간 어른 저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잖아요. 가운데서 요거는 꽁의 비름,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요건 꽁의 비름입니다. 그 다음에 오색 기린초가 나오는데요. 오색 기린초는 다섯 가지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.